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편상시 해설특강 전체적인 총평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이제 총평 및 난이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중상 정도의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체적인 비율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비해서 아주 난이도가 그 심한 그런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평균은 아마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더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그렇다면 문제가 무한정 쉬웠느냐라는 건데 그렇진 않습니다. 출제자도 중간중간에 여러분께서 시험을 갖다가 보면서 어떤 이제 걸러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갖다 다 설치를 해놨다라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이걸 잘 건너 지나가신 분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점수를 갖다가 획득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평소 실력에 그대로 다 점수로 해서 드러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실력이 비슷한 두 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시험을 갖다가 치렀는데 어떤 분은 한 90점대로 또 다른 분은 뭐 70점 정도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시험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시험 준비,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런데 시험을 갖다가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상위 한 5에서 10%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공부량이 워낙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출제가 되더라도 이를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룹에서는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험의 어떤 출제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내가 과연 그날의 시험을 잘볼수 있느냐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로 해서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그 경험을 갖다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저도 시험을 갖다 보면서 한 다섯 분 정도로 해서 같이 스터디를 갖다 했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썼던 답안을 갖다 서로 교환하면서 체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딱 봤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한 명만 붙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건데 사실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공부량에 있어서 절대치가 부족한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뭔가 거기에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 관련해서 뭐 시험의 어떤 출제 방향성, 그다음에 내가 그날의 컨디션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는 어떠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점수상으로서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아, 난 합격권이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정도의 점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막상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을 치렀는데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 거기에서 뭔가 내가 영향을 좀 받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제가 난이도 중상이라고 했잖아요. 상이라고 한 것도 있고 중이라고 한 것도 있는데 왜 우리가 심리적으로 훨씬 더 예전보다는 좀더 수월하게 접근을 했느냐라는 건데 평소에 예전에 그런 난이도가 높았던 수준의 문제를 갖다 풀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수험적인 능력치를 갖다가 향상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게 모르게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을 갖다 도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시험이 조금 더 쉽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잠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문제마다 출제자가 의도한 지점에서 뭔가 수험생분들이 실수하거나 판단을 잘못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함정을 파놨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점수대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기본서를 열심히 회독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지문이 어느 정도 익숙했다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투입한 그 양에 비해서 산출되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과정과 문제풀이 그 다음에 교재 전부 다 병행하시면서 열심히 학습하셨다라고 한다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갖다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출제 유형을 갖다가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 국내와 국제로 해서 예전과 동일하게 국내 같은 경우는 13문제, 그 다음에 국제 우편 관련했을 때는 7문제가 나왔습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제 2장 관련했을 때 3문제, 4장이 3문제, 6장이 2문제, 그 다음에 7번째 장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서 1문제, 9장에 보시면 우편 물류가 4문제나 출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3문제,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는 4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분량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출제 문항수에 대한 어떤 조정이 조금 어떤 한쪽에 편중된 듯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와 같이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제우편에 보시면 총설의 3문제, 그리고 2장에서 1문제, 4장에서 2문제, 6장 각종 청구제도에서 1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해서 국제와 국내는 이제 출제 문항수가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내 우편에 있어서는 출제의 어떤 문항수의 조정이 다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출제자가 거기에 꽂히게 되면 더 많은 출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파트를 갖다 구분해서 얘만 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골고루 내용 갖다 학습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출 분석에 따른 우편 상시 공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출제되는 어떤 기조가 지금까지 치러왔던 시험하고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라. 정말 이번에 문제를 갖다 보시면은 과연 이렇게 해서 문제 출제하는 게 최선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냥 무차별적으로 해서 몇 개냐라고 해서 있는 것 다 때려넣어가지고 그에 관련해가지고 답을 고르라고 했는데, 물론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출제자도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작정 다 집어넣고 골라라라고 하는 거는 출제자도 조금 더 본인의 의미를 갖다 다 했는지 생각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제 옳은 거, 그 다음에 뭐 개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대한 정확한 기억, 암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라도 모르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자료, 만약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신경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행히 이번 시험에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비해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 목적상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 새롭게 편입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됐는데 이번 연도는 그렇게 들어온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 출제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제 그 시험 과목 관련했을 때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된 분량도 조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온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업 목적상 여러분께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재 본문에 대한 학습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내용 갖다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어떤 숫자나 아니면 금액 그리고 어떤 단어를 갖다가 살짝 응용하거나 변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 본문을 갖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해당 문제를 갖다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응용과 변형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가 검토하고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시험 수준 관련했을 때 중상 정도가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아주 극한의 어떤 심화된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출제자는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길 원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잘 피해 나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갖다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정말 거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 본인이 뜻하지 않은 그런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험입니다. 이게 보면은 더군다나 시험장에 가시면은 그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실제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어본다? 집에서 가만히 평온한 상태에서 풀어보는 거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의 평소 실력에 비해서 좀 점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좀 위로의 말씀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요. 이어서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요금 수취인 부담 이용 계약의 해지 이후 발송 유효 기간 내에 발송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환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취인에게 배달한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발송 유효기간 내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수취인에게 배달합니다. 만약에 발송 유효기간이 경과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발송인에게 반환하겠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우편요금은 부가취급 수수료를 갖다 포함한 금액의 110%로 하며 합계 금액의 원단위가 있는 경우에 절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110%, 그 다음에 여기서 절세한다는 내용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절세한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 관련했을 때, 그 다음에 내용 증명 관련했을 때 재증명의 수수료 관련된 내용에서 이렇게 절세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라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은 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발송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배달우체국장 계약 등기와 등기소포는 접수우체국장이 되고요. 여기에 계약을 통해서 그 우편요금을 발송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수취인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정답을 이제 체크한다라고 하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국내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에 대한 설명이죠.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6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된 봉투를 이용한 통상 우편물은 모두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하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우편번호가 5자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5자리. 근데 6자리 우편번호로 해서 작성된 봉투를 쓴다라고 한다면 왼쪽부터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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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한 다음에 마지막 칸은 어떻게 한다? 공란으로 놔둬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다 제대로 이제 규격 요건을 갖춘 거예요. 따라서 모두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한다라는 표현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무게가 50g이고 누르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두께가 10mm인 경우에는 규격 외로 취급한다라고 했는데 무게가 50g이다라고 한다면 최대 중량이 그렇게 되는 거죠. 통상 관련했을 때는. 근데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두께가 이거는 5mm입니다. 근데 10mm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규격 외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규격 외로 취급한다라는 것은 이제 타당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보시면 봉투의 세로 크기가 최소 140mm, 최대 235mm, 호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인 경우에 규격으로 취급한다라고 했는데 주의하실 것은 세로와 가로가 있잖아요. 근데 가로는 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세로는 어떻게 됐냐면 90에 13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90에 130.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1, 2, 3, 4, 5, 0 이렇게 되면 140 지우고 나머지가 235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내용은 세로 크기 얘기한 게 아니라 가로 크기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봉투의 모양이 직사각형 형태로 해서 재질은 종이며 색깔은 검은색인 경우에는 규격 외로 취급한다라고 했는데 재질이 종이다라는 건 맞죠. 근데 색깔 관련했을 때, 근데 교재에서 색깔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색상이라고 표현하죠. 색상. 색상 관련했을 때는 흰색이나 밝은 색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색상은 규격 요건이 아니라 권장 요건이에요. 권장 요건. 그러니까 권장 요건에 있어서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규격 외로 취급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요 내용 요거 요거는 규격 외로 취급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뭐냐라고 하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아주 어려웠던 고난이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걔를 계속적으로 대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수험 그 능력을 갖다가 배양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같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예, 문제를 갖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민원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죠. 1번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민원 우편 취급용 봉투 두 개가 들어가죠? 예, 사용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회송용 민원 우편은 우체국 취급 담당자가 인장 또는 자필 서명해서 봉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회송용 민원 우편 관련했을 때 이게 아니라 민원 발급 기관에 취급 담당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거죠? 민원 발급 기관에 취급 담당자가 인장, 그 다음에 거기는 어떻게 됐냐면 인장 및 한 다음에 서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장 및 서명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취급 담당자가 인장 또는 자필 서명해서 봉함해야 된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민원 발급 기관의 취급 담당자의 인장 및 서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민원 발급 수수료와 회송할 때 민원 발급 수수료 잔액을 현금으로 해서 우편에 봉입하여 발송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편물 그 자체에 현금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우편 서비스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민원 우편 서비스가 그래요. 네 번째, 발송인은 민원 우편 회송용 취급 요금을 접수 시 선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50g의 규격 요금과 등기 취급 수수료, 이길 특급 수수료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취급 요금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예전에 출제가 됐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50g 민원 우편 관련했을 때 50g, 그 다음에 배달 증명 관련했을 때 5g, 특별송달 관련했을 때 25g 이런 식으로 해서 중량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학습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회송용 민원 우편물 관련했을 때 민원 발급기관의 취급 담당자 인장 및 서명 이런 것들로 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보기에서 국내 우편 배달 기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배달기한 관련했을 때는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학습되셨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갖다 어느 정도 이게 접근하는 게 좀 용이해요. 우선 이제 기억해 보시면 이길 특급 우편물의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날까지죠. 예. 이거는 그냥 그 점수를 갖다가 최소한의 어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보기를 갖다 좀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관보 규정에 따른 관보는 배달기한 적용에 예외 대상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배달기한 적용의 예외 대상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관보, 그 다음에 주 5일, 예, 주 5회 이상 배달하는 일간신문 관련했을 때 내용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거기에 니은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등기통상과 등기소포 우편물의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날까지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의 학습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등기소포는 맞아요. 그런데 등기통상이라고 했으니까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옳지 않습니다. 보면 이게 옳지 않다. 이거는 맞지만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면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 우편물의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 관할 우편 집중국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해서 공고한다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했을 때도 많이 연습하셨죠. 이게 이제 지방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해서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기여, 그 다음에 니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5번 문제 보시면 국내 소포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서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하여 35cm 미만인 소형 포장 우편물은 소포 우편물로 해서 구분해서 취급한다라고 했는데
소형 포장 우편물은 분류상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상 우편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보시면 최대 부피, 최소 부피에 관련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통상 우편물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일반 소포 우편물은 우표 납부로 해서 우편 요금 결제가 가능하며 반송 시 반송 수수료 갖다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맞죠. 그런데 일반 소포 관련했을 때 우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합니다. 일반 소포는 우표를 첩부하지만 등기 소포 관련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표를 갖다가 첩부하거나 아니면 우표로 납부하는 거 둘 다 가능하다라고 했었으니까 요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최소 용적은 평면의 길이가 14cm, 너비가 9cm 이상,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직경, 직경이라는 것은 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름. 이거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 지름의 두 배와 길을 합해서 23cm이다라고 돼 있는데 요 관련된 설명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통상 우편물. 통상 우편물의 최소 용적 관련된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고. 네 번째 보시면 고객이 등기 소포 우편물을 한 개 접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요. 우체국 창구에서 요금을 증납을 해서 결제한 경우에는 우편 요금의 3%를 감액 받는다라고 했는데 요 내용이 맞는데 보세요. 요것도 이 문제도 생각보다는 조금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국내 소포 우편물 관련해서 지금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어떤 특정 부분만 문제로 해서 얘를 갖다가 작업한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우편 요금의 감액 관련해서 맨 마지막 쪽에 보시면 소포 우편물 관련했을 때 감액이 나와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온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그 앞에서 소포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고 요거는 3장에서 또 이제 서술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있는 걸 갖다가 모아서 어떤 하나의 테마를 놓고 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구성했다라는 거죠. 요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하나의 내용이 나오면 그냥 하나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와 관련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연관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개와 관련했을 때 대비되거나 또 정리할 내용들, 요런 것들 같이 해서 학습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창구 접수 관련했을 때는 등기 소포에 한해서만 감액을 해주죠. 그래서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요금을 증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한 개의 우편물을 갖다가 접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요금에 대해서 3% 감액받는다라는 건데 요거 우리가 숫자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쉽지만 않아요. 여기 한 개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내용 교재를 보시면 한 개에서 두 개 이렇게 돼 있지만 막상 한 개 딱 나왔을 때 얘가 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얘기할 수 있느냐 아,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보험 취급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1번에 보시면 통화 등기로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은 강제 통용력이 있는 국내 통화에 한정한다. 요거는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외화 등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전국의 우체국에서 이길 특급 배달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외화 등기 관련했을 때는 둘로 나눠요. 그래서 접수 우체국과 그 다음에 배달 우체국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 우체국은 어떻게 되냐면 계약에서 지정된 우체국이라고 하고 배달 우체국은 여기는 전국의 우체국이라고 하면서 이길 특급이 배달이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화 등기 관련했을 때의 니은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니은이 설명이 나와 있지만 요거는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접수 우체국 관련했을 때는 계약에서 지정된 우체국에 한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반 관련했을 때 설명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옳지 않다.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물품 등기의 물품 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며 취급 담당자는 가액 판단에 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면 안심소포의 가액은 300만 원 이하의 물건에 한정하며 취급하며 취급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급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표현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취급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300만 원 이하 물건에 한정하지만 만약에 그거보다 더 높은 가액의 물건을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취급 가액을 갖다가 그 범위 내로 해서 적는단 말이에요. 거기로 기록하기로 하면서 취급을 갖다가 요구한다라고 할 때 그때는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취급이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이 있잖아요. 요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미음번에 보시면 사용된 유가증권료, 기프트카드 등에 대해서는 보험 취급을 원하는 경우에 유가증권 등기로 해서 취급할 수 없으나 뭘로요? 물품 등기로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요렇게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을 여기서 고른다라고 하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것도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외화 등기 관련했을 때 접수우체국, 그 다음에 배달우체국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사실상 교재에서는 예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접수우체국이다라고 하면 계약에 의해서 지정된 우체국의 하나인데 개를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쉽지만 않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배달우체국 관련했을 때는 전국의 우체국이라고 하면서 가로하고 이길 특급 배달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두 가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면 국내 우편 요금 감액 제도 중에서 환부 불필요 감액을 받기 위한 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량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교재라든지 그 다음에 내용을 통해서 학습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게 충분히 대비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교재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보는 경향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게 놓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교재에서 명확하게 여기에 서적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감액 불필요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표로서 사설을 걷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 갖다가 정확하게 탁 이렇게 보기가 생각보다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 요금 감액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문제로 구성이 된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서적 우편물에서는 환도 불필요 감액에서 이렇게 사선에 거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적 우편물에서는 환부 불필요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다량의 우편물과 상품 광고 우편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나눴는데 내용 보시면은 다량과 상품 광고 우편물 관련했을 때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요금 별납에서는 2,000통, 요금 후납 관련했을 때는 1,000통이라고 했었으니까 얘네들은 맞는 거고 얘는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참 시험이라는 게 출제자는 아, 이 정도 냈으면은 충분히 뭐 고민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냈을지 모르겠지만 시험장 가시면 경우에 따라서 내가 충실하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안 보여요. 갑자기. 뭔가 홀린 듯한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안 보여요. 갑자기. 집에 와서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내가 답을 골랐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량으로 해서 옳지 않은 거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시면은 국내 우편물의 지연 배달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금액으로 오른 거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우리가 연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을 때 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게 금방 다가오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내용들이래요. 보면 준등기 관련했을 때는 지연 배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죠. 아예. 그 다음에 등기통상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각각의 배달 기한 D 플러스 3이에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2를 더한다라고 했었습니다. D 플러스 5 배달번부터 우편요금과 등기 취급 수수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고 등기 소포 관련했을 때는 D 플러스 1인데 여기다 2를 더해서
D플러스 3 배달분부터 우편 요금 및 등기 취급 수수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이길 특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 플러스 1인데 여기다 2를 더해서 D 플러스 3 배달분부터 우편요금과 국내 특급수수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은 건 뭐냐라고 하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아홉 번째 문제 보시면은 국내 계약 등기 우편물의 부가 취급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취급 수수료가 뭐 1,000원이다, 1,5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회신 우편 관련했을 때는 예전에도 출제가 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신 우편 관련했을 때 개념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취급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금액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 각각의 정의와 그다음에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갖다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우편 주소 정보 제공은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바뀐 우편 주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가 취급 수수료 1,000원이다. 이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먼저 보겠습니다. 회신 우편의 취급 대상 관련해가지고 사전에 배달과 회신에 대한 사항을 갖다 계약관서와 협의하여 정한 계약 등기 우편물로 부가 취급 수수료는 1,500원이다. 1,500원. 개념. 맞는 거고. 네 번째. 반송 수수료 사전 납부 우편물 접수 시 우편요금 반송률 최초 1년은 등기 우편물 반환율이 0.5% 가산하죠. 이런 적용한 반송 수수료 갖다 합산하여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맞습니다. 2번에 보시면은 맞춤형 계약 등기 우편물 반송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이론이라든지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게 맞춤형 계약 등기 우편물이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우편물에 비해서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차이가 반송 수수료에 대한 징수 여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착불 배달 맞춤형 계약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는 착불 요금을 제외한 우편 요금 요것만 징수하는 것이지 반송 수수료에 대해서 징수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일반적인 경우였다라고 한다면 우편 요금과 그다음에 반송 수수료에 대한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맞춤형 계약 등기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편 요금과 얘는 안 하는 거죠. 우편 요금만 징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편 요금 관련했을 때 표준 요금에다가 플러스 무게 구간별 요금을 갖다 더해가지고 한다라고 표현을 해놨죠. 착불 배달 관련했을 때는. 자, 어찌됐든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10번에 보시면 운송용기에 운반체 적재한 우편물에 대해서 여러 종류다. 순서에 맞게 나열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있는데 이와 관련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1등소, 1등통, 그 다음에 중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순서로 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뭐 이렇게 순위가 많아요. 네, 그런 것들 관련했을 때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지 암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관련했을 때 이와 같은 순서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반 소포, 등기 소포, 일반 통상, 등기 통상, 중개 우편물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맞는 거 뭐냐라고 하면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11번에 보시면 우편물을 기계 구분 우편물과 수급원 우편물로 해서 분류할 경우에 기계 구분으로 할 수 없는 우편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계 구분이 불가능한 우편물로 해가지고 몇 가지가 제시돼 있어요. 근데 그 제시된 내용 갖다가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해서 냈다라는 거죠. 변형해서 냈는데 특히 동그라미 1번 관련했을 때 그 변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느낌이 잘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우편 번호가 있으면 그 우편 번호 주위에 다른 문자를 갖다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계로 해서 구분할 수 없는 우편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번호 앞쪽에 이렇게 표시했다라고 한다면 그 번호 주의해가지고 그 다른 문자를 갖다 표시했다는 그 사례하고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더군다나 우리가 우편번호 앞에다가 우자를 붙여가지고 쓰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습관적으로 이제 쓴단 말이죠. 뭔가 인쇄된 형태의 봉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해서 특별히 우체국 가서 접수했을 때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을 갖다가 딱 봤을 때 과연 기계에 구분할 수 없는 우편물인가 확신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주소와 우편번호를 갖다 적절한 위치에 선명하게 인쇄했다. 어우 잘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봉함된 상태에서 내용물의 글씨가 봉투에 비치지 않는 경우다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비치는 우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기계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비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기계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봉투 색상이 흰색이 돼요. 표면에 울퉁불퉁하지 않고 균일해요. 그럼 이것도 기계로 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짙은 색상, 그 다음에 이게 균일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계로 해서 구분할 수 없는 우편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정답을 고른다라고 하면 1번인데 1번도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2번에 보시면 운송용기의 개방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인계 인수가 끝난 우편물, 등기 우편물 이길 급 순으로 해서 개봉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뭐 문제 우리 풀이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등기 우편 이길 특급 이런 순으로 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길 특급이 들어가고 등기 우편이 그 다음으로 해서 나와 있죠. 따라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부가추급 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를 개봉할 때 책임자나 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참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송달증의 기록 명세와 우편물의 등기 번호 및 통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번째 이 우편 자료는 뒤집어서 남은 우편물이 없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재를 갖다 살펴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라는 게 늘 고민되잖아요. 그럴 때 얘가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든지 단어 자체가 다른 형태로 해서 변형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수험상의 어떤 체력을 많이 키우셨던 그런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뭔가 내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잠깐의 어떤 실수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보기에서 등기축 우편물의 정당 수령인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해 보시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에서 만난 동거인, 그 다음에 대리 수령인으로 해서 지정되어 우편관세 등록된 분, 그 다음에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에 회사에서 만난 같은 직장 근무자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무인 우편물 보관함까지도 그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수취인과 같은 집배구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발송인의 배달 동의를 받은 이라고 했는데 발송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수취인의 배달 동의를 받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 이게 맞는 거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 수취인의 배달 동의가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14번에 보시면요.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제 우편물 취급 우체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억에서 국제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업무를 갖다 수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 통상국이 됩니다. 통상국. 네번에 보시면 국제 우편물을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고요. 외국에서 온 우편물을 받는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교환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관세청장이 지정한 우체국으로 세관 공무원이 주재하거나 파견되어 국제 우편물의 수출입에 관한 세관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통관국이 되는 것입니다. 통관국.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학습했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국제 우편 물류센터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부산에 국제 우체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천 해상 교환 우체국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때 통상국 교환국 대충 쓸게요. 통관국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교환국과 통관국은 다 들어가요. 그러나 통상국 관련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인천해상 교환우체국 관련했을 때는 통상국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공통분모가 되는 거는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부산국제우체국 이렇게 하지 않고 부산국제우편물류센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된 것은 국제우편물류센터 이렇게 되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국제우편 인쇄물로 접수가 가능한 것의 총 개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가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인쇄물 관련했을 때 접수 가능한 물품, 접수가 불가능 물품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공부를 했는데 대략적으로는 기억나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다를 기억하지 못하고 몇 가지만 기억한다라고 하면 답을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면은 서적, 전기간행물 이건 다 된단 말이에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D는 안 되고 비디오 테이프도 안 되고 OCR도 안 되고 포장박스라든지 봉인한 서류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홍보용 팜플렛, 잡지, 상업 광고물, 달력 이런 것들은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정답인데 답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인쇄물 관련했을 때 접수가 가능한 거, 그렇지 않은 거, 불가한 거 얘가 명확하게 다 들어가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불가한 거 전부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접수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고민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고민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험장 가서 답을 고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답이 이게 3번으로 해서 6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은 국제 우편 소형 포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품 검사를 위해서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봉해야 한다. 맞아요. 두 번째 우편물 내부 또는 외부에 상품 송장을 갖다 첨부할 수 있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상품의 가격에 따라서 300SDR 이하다라고 하면 CN22 만약 초과다라고 한다면 CN23을 갖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국제통상 우편물에 속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우편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제우편을 갖다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요 국제통상우편물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소포우편물이 있어요. 그리고 특급우편물이라고 해서 EMS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우편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형 포장물 관련했을 때는 분류상 국제통상우편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우편물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우리 교재상 드러나는 게 뭐가 있냐면 K패킷이 그래요. K패킷이. K패킷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사실 이게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우편물이 국제우편 규정의 제3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K패킷을 설명할 때 어떻게 됐냐면 그 밖에 여기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시한 우편물인데 국제우편 규정 제3조와 9조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언급한 내용이 K패킷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형 포장물 관련했을 때는 그와 같은 설명을 갖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제통상 여기 안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16번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4번이 되는 것이죠. 4번. 여기서도 근데 고민이 약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딱 4번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야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왜냐하면 내가 답을 하나 골라야 되는데 내가 확실하게 세 개를 알고 네 번째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주저없이 4번을 갖다 찍겠는데 그게 아니라 1번 그 다음에 2번 여기에서 좀 헷갈려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거냐에 대한 의문을 갖다가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막 생각을 하다가 얘를 또 탁 바라보게 됐을 때 아 얘는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사전 통관 정보 제공에 따른 필수 통관 정보 항목의 총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2년 대비 우정사업본부에서 2023년 우정사업 그 우금자를 발표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서 달라진 내용이에요. 달라진 부분.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목적상 좀 의의가 있으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로 나왔어요. 문제로 나왔어요. 무식하게 나왔어요. 무식하게.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필수가 있지만 거기 내용 보시면 선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택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발송인의 이메일, 수취인의 이메일, 그 다음에 수취인의 전화번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 들어간 내용들 있잖아요. 필수가 있는데 필수를 바꿔서 내기가 출제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교재에 있는 내용에서 필수가 아닌 제3의 어떤 단어를 끌어와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데 걔가 정확하게 그렇게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중에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는 쉽게 못 바꾼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를 만들어보면 그래요. 보통.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냈을 때 교재상에 나왔다라고만 해서 다 안전한 게 아니라 교재 없는 걸 끄집어냈을 때는 그에 상응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갖다가 제대로 못 찾으면 출제자는 위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택 관련된 항목을 갖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낸 거죠. 근데 상당히 무식하게 낸 거예요. 예. 아니 이게 보기가 이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13개잖아요. 13개. 13개 중에서 3개 선택 관련된 항목을 차감하면 9개가 되겠죠. 그래서 17번에 보시면 13개 중에서 이제 3개를 빼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10개. 예.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데 이게 어떤 총 개수를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그 난이도가 그 문제 어떤 형식을 바꾸면 해서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지저분하고 저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 후자예요. 후자. 그래서 총 개수를 갖다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다? 물론 이제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을 갖다가 체크해 보시면은 발송인의 이메일, 수취인의 전화번호, 수취인의 이메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13개 중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빼게 되면 여기에 2번 10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에 보시면 국제특급 우편물 EMS 보험 취급 수수료 계산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보기에서 1번도 등장하고 중량이나 우편요금 물품가, 보험가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허수예요. 허수. 허수.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뭔가 직접적으로 풀어라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에 보시면은 요 금액으로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이거 얼마 가지고 이제 계산하느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최초 114300까지가 2800원. 그 다음에 114300원을 마다 초과한다라고 하면 550원을 갖다가 여기에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갖다가 찾아서 해보시면은 요거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그래서 여기서 숫자는 원 단위로 해서 114300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SDR로 와서 바꿨다라고 한다면 65.34 SDR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원화 다시로 해가지고 내용 갖다가 제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보기는 굉장히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는 그냥 교재 어떤 내용을 단순하게 물어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시험장 또 가면 요 숫자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보여요. 또 113인지 114 이게 500인지 114300인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은 국제 우편물이 일부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 금액 계산으로 해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부가 훼손됐다라는 거예요. 일부가.
그러면 지금 보통 소포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경우에 있어서 일부가 훼손됐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7만 원에다가 플러스 1kg당 7,870원 요걸 갖다가 합산하죠. 요 금액 범위 내에서 실손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량이 어떻게 된 거냐면 10kg이라고 했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7만원에다가 78,7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14만 800원, 여기에 실손액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 분실이나 전부 훼손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에다가 우편 요금까지 납부한 그것까지 더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일부 훼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7만 원에다가 1kg당 7,870원 요걸 갖다가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실손액을 갖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우편 요금 감액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해당 파트는요. 2022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제 그게 문제로 해서 출제됐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국제특급 요금 감액은 계약특급, 수시특급, 일괄특급으로 해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두 번째, 특별감액의 장기용 고객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3%의 요금 감액률을 갖다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 이용 고객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이게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하나는 1%포인트 이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포인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계약 기간, 그 다음에 이용 금액에 따라서 이게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의 요금 감액을 갖다가 적용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 보시면 계약 국제 특급의 18% 이상 감액률은 우정사 본부장의 승인 후에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시면 예전에 지난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이번에 나왔는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그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해당 지방우정청의 승인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2023년 자료에서는 우정사 본부장의 승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라짐을 갖다가 이번에도 또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연속해서. 그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 국제특급의 18% 이상의 감액률은 우정사 본부장의 승인을 후에 적용한다라는 거. 이거는 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졌죠. 예전에 비해서. 네 번째 보시면 발송비용 절감 요금 감액은 EMS 프리미엄, 케이팩킵, 소형 포장물, 한중해상 특송 우편물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우편의 대상 요거는 타당해요.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막상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느냐?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20번 문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갖다가 다 풀어보셨는데요.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그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 어려운 걸 내가 출제자가 의도한 그 함정을 갖다가 내가 거기서 발을 갖다 헛디뎌가지고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뭔가 홀린 듯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점수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어떤 점수를 갖다가 획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차이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시험장에서 내가 정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서 뭔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은 이제 시험을 다 치르고 이후에 다시 한번 내용들을 갖다 체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께 좀 조언을 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점수를 획득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면서 지친 심신을 갖다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편상식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